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나투님 오늘 제일 처음 들어오셨네요. 강물님, 또 사랑된 이별님, 네, 보라님, 보라님 오늘 좀 늦으셨습니다. 최우님, 테디 12입니까? 테디 12 남매마님, 인생 거기서 거기님, 네. 김춘옥님, 김기환님, 네, 조빵이님, 박선자님, 네, 사라소님, 알로에님, 긍정힘, 네, 반가 이종희님, 네, 감사합니다. 긍정희님, 네, 항상 응원하신 됩니다. 이종희님, 동해루님, 네, 윰, 집안 싸움이 기회다. 융단 폭격해서 조작할 시간 주지 말고 총 공세합시다. 네. 어디 전투에 나오신 분 같습니다. 네. 하하호호님, 초코라떼님, 김미소 집사님, 황금알님, 미니 안녕하세요. 이경태님 모두 반갑습니다. 네, 이경태님이 모두 반갑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경제관심 또한 국민을 폄훼한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립시다. 네. 오케이 케이님, 범님, 김미소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화이팅입니다. 네. 자, 저희들이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는 바로 대중민주주의를 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다시 또 큰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상민 탄핵 소추안이 소추안을 어제 야3당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드디어 탄핵 소추가 이제 아마 72시간 이내니까요. 아마 내일입니까? 수요일 날 아마 국회 본회의에 발의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고입니다만 내일 수요일 날은 우리 박범계 전 장관, 현재 이 윤석열 탄핵 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박범계 전 장관께서 지금 내일 우리 출연하시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모레는 또 우리 힘리학 김태영 소장님도 나오십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제가 코멘트 뉴스 이상민 탄핵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도국의 성혜영 외신 기자의 월드클래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재경의 시사청담, 또 이진동 기자, 네,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가 이 김건희 특검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취재해 왔습니다. 이진동 기자의 취재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의 시사청담에서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어떻게 이 지금 나타난 현안 문제를 분석할 것인가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대표와 그리고 남영희 부원장의 정치 파이터. 여러분들 기본소득당 입장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기본소득당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은 이 전국을 돌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기본소득당의 공동대표를 매주 화요일마다 모시고 있는데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민 탄핵 그 소추안도 같이 했죠. 같이 하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문제도 함께 기본소득당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야3당이 움직여 나가는데 기본소득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의당도 이제 서서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의당도 요즘에 와서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야3당이 함께해야 향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공동 대응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기본소득당의 오진호 공동대표를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댓글창에다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면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들이 장 PD의 시의적절에서 저희들이 좋은 댓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혜영 기자 출연하기 전에 코멘트 뉴스 간단하게 두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민 탄핵 소추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장관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굉장히 엄중한 일이죠. 그것을 단순하게 어떤 뭐 정쟁이다, 아니면 야당이 뭐 반발한다, 아니면 뭐 그 여당의 뭐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보니까 이상민 장관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민주주의의 기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도 국회가 우리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대표하고
또 대중의 요구를 실현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장관을 탄핵한다. 그것도 압도적 아마 수요일 날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킬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엄청난 일이죠. 윤석열 정권이 정신 차리라는 거고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가가 행정부가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하라는 목소리고 명령인 것입니다.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모면하려는 이 윤석열 정권의 집권층들, 단순하게 행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언론과 검찰, 이런 집권 카르텔에 대한 국회의 단죄다. 바로 국민의 단죄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159명의 희생자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면하고 은폐하고 감추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응징인 것입니다. 특히 측근이다 그래서 말이죠. 뭐 고등학교 후배라든가요. 하여튼 측근 감싸기. 국민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측근 정치 그리고 자신들의 카르텔 정치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바로 응징이다. 물론 내일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은 응징이다. 이렇게 우리는 규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결국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상민 탄핵 소추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비판 역할을 다시 회복한 것이다. 이전에 180석이나 선출했는데 민주당 뭐 했느냐 도대체. 그래서 정권 뺏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뺏길 정권이 아닌데 뺏겼다. 그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할 견제와 비판의 역할 그리고 개혁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간 것이다. 이러한 개혁진영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 기능으로서의 국회 역할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박차를 가야 될 것이고요. 저희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에서는 더욱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중의 욕구와 요구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정치권을 저희들이 견제도 하고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격려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 담당자들이 국회에 대해서 이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관들 조심해야 됩니다. 수치죠. 탄핵당하면. 집안의 수치입니다. 예? 대대로 수치예요. 다 기록에 남는 거고 역사에 남는 결과물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의 결단은 국민의 요구 수용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상당히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모바일에서 투표를 했다고 그러죠. 어제 이성만 의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압도적 다수가 거의 반대가 없었다고 그러죠. 한 사람 정도가 좀 우려하는 그 정도였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이상민 탄핵에 찬성하게 됐다. 역풍이다, 우려다, 수박이다 이런 말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하나하나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수박 없애야죠. 이제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고 그리고 전사가 돼서 국회에서 또 거리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야당의 모습 그리고 민주당의 모습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정치적 리더십이 제고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무도하고 너무나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윤석열의 정당 민주주의 파괴 공작. 오늘 아침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제 저녁 뉴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당비 300만 원 내서 1년에 연간 3,600만 원 내는데 왜 당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느냐. 국회의원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돈 많이 내면 더 많은 말씀하실 수도 있다. 예? 그러면은 국민들 투표권이 한 표잖아요. 돈만 부자들 세금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은 10표, 20표 가져야 됩니까? 민주주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얘기죠, 도대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당무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라고 하지 말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플러스 정부라고 그러죠. 예? 아예
국민의힘에 그렇게 당무 개입, 그것도 어떤 당무 개입입니까, 여러분? 당내 경선에 대한 당무 개입 아닙니까? 그리고 노골적인 자기 사람 안치기. 정당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아,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장관 차관, 사라단체. 극우 인사들 안치기 해서 급급하다. 이제 정당도. 이준석, 말 안 듣는 이준석. 반대파인 유승민. 또 나경원, 이제는 안철수까지. 우리가 뭐 안철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0.7%인가요? 그거 안철수 덕분에 된 거 아니에요? 안철수가 대선 후보 시절에 대선 토론하고 밤중에 같이 모여서 작당해갖고 후보 단일화 해서 그래서 0.7%로 된 1등 공신 아니에요? 그쪽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제하고 안철수는 당대표할 사람이 아니다. 윤한연대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윤핵관 얘기 하지 말아라. 아, 이게 사람의 도리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떠나서 결국 자신의 꼭두각시를 대표로 세우겠다. 이러한 의도를 적나라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눈치도 안 보고 아무 거리낌도 없이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맞다. 아, 그럼 딴 데 가서 하시죠, 그냥. 예? 검찰총장 계속 하시죠. 왜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는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왜 대통령에 출마하셨습니까? 대통령이 된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면서요. 네? 자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칼날을 춤추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카르텔들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호가호위하기 위해서 집권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진짜 아무 눈치도 안 보는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핵관을 내세웠습니다. 윤핵관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윤핵관에 힘 실어줘서 윤핵관은 얘기는 절대예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예요. 김건희 여사 얘기예요. 정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당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당원의 의사도 무시하고 정치적 경쟁도 말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현대 정치 과정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무도한 정당 정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내놓고 배제하고 몰아내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정치 행태다. 결국 정당 정치의 파괴는 국회까지도 파괴됩니다. 국회에서 설득과 협상이 되겠습니까? 야당과 타협하겠습니까? 다양한 의사를 국회에서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그 안에서 소화하고 입법하고 그것이 국회의 기능입니다. 국회가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의견을 국회에서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조정하고 협력하고 보수층 또 얼마나 사회가 다양합니까? 각계각층의 의견들 각 세대들의 의견들을 조정하고 협력해서 입법화하고 국회에서 조정해서 법률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제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가? 그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2016년 17년 박근혜 탄핵 때 없어졌어야 할 정당입니다. 바로 국민의힘은.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니네들 없어져라. 그래서 탄핵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탄핵한 것이고 국민들이 거리로 나간 것입니다. 헌재에서 탄핵을 심판한 것입니다. 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없어져야 할 정당이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여서 다시 회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철저하게 없어졌어야 될 정치인들, 인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바로 검찰 집단에게 철저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당을 송두리째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검찰이 국민의힘을 접수하고 그리고 검찰 땅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도하게, 무례하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래도 보수 정당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뭐 박정희부터 해서 쫙 해서 말이죠. 바로 이것은
국민의힘의 정통파라고 하는 사람들. 자승자박이다. 없어졌어야 할 정당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도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성찰하고 합리적 보수로 재탄생한 것이 아니라 검찰 집단을 끌어들여서 자기네들이 대권을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은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없어질 당이고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을 정당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그것을 분명히 느꼈고 우리가 우리 대중들의 힘으로 대중민주주의 힘으로 이 당은 없애고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된다. 독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코멘트 뉴스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얘기가 길었습니다. 우리 성혜영 기자의 월드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혜영 기자 보도국의 성혜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혜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 주실 겁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세계 22개국 정상들의 지지율을 매주 조사에 발표하는 이 모닝 컨설트 조사 결과인데요. 네. 네.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난주보다 한 단계 상승한 2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평가는 23%, 모름 또는 무응답은 9%, 부정평가는 68%였습니다. 네,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윤석열은 긍정평가 23%, 무응답 비율 7%, 이 부정평가 70%로 꼴찌를 기록했었습니다. 예, 꼴찌 또 기록했군요. 네.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예,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1, 2% 의 미세한 차이로 지지율 순위가 소폭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변화가 적은 만큼 순위 변동도 꼴찌에서 1, 2단계를 상승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네, 윤석열을 지지하는 측과 지지하지 않는 측의 비율 또한 지금까지 큰 변동 없이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혜영 기자의 뉴스 브리핑을 듣고 계십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전 세계에서 모닝 컨설턴트의 조사 결과죠. 국내 여론조사 결과와 상당히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1년 동안 꼴찌 됐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꼴찌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평가와 꼴찌를 전 세계 정상 22개 정상 중에서 꼴찌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송 기자.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소식 좀 알아볼까요? 네, 다음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순위에서 윤석열이 취임한 지 1년 만에 8단계나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네. 네, 올해 2월 1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2022년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네. 네, EIU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 분석 기관입니다. 아,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06년부터 전 세계 165개국을 대상으로 5가지의 카테고리,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네. 정치 참여, 네. 네, 정치 문화, 네. 시민 자유로 나뉘어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 제대로 되는 평가죠, 상당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 2020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올라선 뒤 2021년에는 7단계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지난해, 그러니까 윤석열 취임 후 1년 만에 8단계나 하락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이 지도자와 민주주의 역할에 대한 이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정치 문화 부분에서 이 지난해보다 1.25점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네. 네, EUI는 이 한국과 홍콩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네, 한국의 경우 이 수년간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지속된 것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정치에 대해 이제 종교적으로 신봉하는 듯한 해석을 하는 행태가 이 정치 영역에서 합의와 양보하는 부분은 줄어들고 정책 입안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합의점을 찾아 시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상대편 정치인들을 비난하는데 이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했고 이러한 대립 정치가 시민들의 민주 정치에 대한 꿈을 깨뜨리고 이 공직자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그 결과 시민들이 정치적인 통제로부터 이 자유로운 군부 지도자나 강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성혜영 기자가 과연 외부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를 평가하느냐. 2021년에는 7단계의 민주주의 지수가 상승했지만 지금은 8단계라 1년 만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는 8단계나 하락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정치가 없다라는 거죠. 정치의 실종 시대.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해야 될 정치를 통해서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정치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탄생 1년 만에. 제가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성 기자, 죄송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윤석열 취임 후 한국 정치와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네, 자 추가로 전해주실 부분이 있죠? 네, 네 예, 추가로 전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네. 네,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오, 그래요? 중요한 조사네요. 네. 네. 네, EUI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완전한 민주주의 순위에서 이 상위권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비율은 이 고작 8%에 불과했고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비율은 37.3%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인 이 45.3%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이제 권위주의가 혼합된 체제에서 살고 있는 비율이었는데요. 이 비율은 이 17.9%였고 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36.9%는 이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 비율은 특히 이 중국과 러시아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네,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이 40%에 가까운 인구가 이 또한 비민주적인 체제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혼합된 체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포스트 권위주의,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절약하고 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이 북유럽 사회,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이쪽이 가장 민주주의가 만개한 국가로 꼽고 있군요. 이쪽 나가보신 분들 알지만 이쪽에서는 이 국민의 삶, 대중의 생활이 상당히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 역할이다. 자, 성혜은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주요한 외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혜은 기자였습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